하지 말라고. 혼란을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의 여망을 등지는 것이라고. 등지는 거 아니라고. 여한 폭력적 시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. 단호하지 말라고. 계엄령이나 풀라고. 너무 걱정들 마세요. 우리 승리가 코앞입니다. 야, 너는 데모하는 애가 너무 긍정적이요. 나 봐봐, 긍정하다가 거지된 거. 세상이 만만치 않아야. 눈을 떠. 예? 눈을 떠. 눈을 뜰까요? 눈을 떠 볼까요? 눈을 떠. 눈을 떠. 하나 독재의 어둠을 뚫고 햇살을 맞이할 시간. 또 다른 수작에 넘어가선 안 돼. 넘어가선 안 돼. 또 다시 꿈속에 걸려서도 안 돼. 걸려서도 안 돼. 눈을 떠. 장삼륜. 네. 너 이제 땡땡이 안 된다. 공부가 막 재밌어질라 그래요. 선생님. 졸음도 막 안 올라 그래요. 선생님. 오영수. 네. 너도 올해 검정고시 보는 거고. 걱정 붙들어 매세요 선생님. 밤무대 가수도 할 건데요 선생님. 눈을 떠. 어따, 나는 저 한정식 같은 분식집을 하나 하려고. 그럼 카센터는요? 남들이 요리를 더 잘한다고 하니까 남들 퍼주면은 좋더라고. 그러니까 여태 장가를 못 가지요. 그 중매나 좀 서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오. 조용필 창밖의 여자 앞뒤로 녹음 좀 해줄래요? 아차! 우리 황사 박사도 유리창 한번 닦아야겠네.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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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야학생들 쫙 몰고 가겠습니다, 형수님! 짜장면 값이 더 나오네요. 그럼 내가 또 배달해야 되잖아요! 그게 네 일이잖아! 눈을 떠 베풀어. 학도 호국단 없애고 학생회 만들고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으로. 윤희건 씨? 테니스라뇨? 저 탤런트 될 겁니다, 형수님. 춤은 제가 가르쳐 준다. 시범 조교 문수경이. 사진님, 채통을 좀 지키시죠. 오할 사진님. 벌떡이는 심장으로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, 여러분! 다 같이!
재산이요 영원하라. 광주 시민 여러분, 오늘이 며칠? 5월 16일. 예, 61년 군사 부태나가 있었던 그때로부터 딱 19년 되는 날입니다. 암울했던 암흑의 역사를 끝장내고 찬란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봅시다. 광주의 영광. 겁만 좀 추겠지 떠나겠지 이제 알았지 대단한 착각이었지 깨닫고 말았지 저 붉은 눈을 보면서
기꺼이 맞서주마 대적해주마 눈이에니 살아야 하니까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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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을 거리로 내보나 무엇이 저들을 저항케 하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 내가 선택한 뭐하고 있어요? 얼른 피해요 형님!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무자비한 인간의 야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 몇 분도 모르는 채 죽어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누굴 위해 군인의 길 나라를 지키는 건가 나라를 빼앗는 건가 구차하고 지졸한 변명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누굴 위해
그것을 알 수 있을까? 알 수 없지만, 부를 수 없지만, 그래도 아닌 건 아니야.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.